I'm just singing cause it's alright. 박정아는 주얼리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과거 리쌍 길과 공개 연애를 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박정아가 길과의 결별 이후 솔로로 어느 정도 지내다가 두 살 연하의 남편 전상우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아. 프로필 박정아는 가수 주얼리 출신의 아이돌 멤버이지만 현재는 탤런트와 뮤지컬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나이는 1981년 2월 24일 생으로 고향은 경북 영천시이지요. 박정아 고향은 경북 영천시입니다. 박정아 소속사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며 배우자 전상우가 있지요. 박정아 학력은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학과이며 데뷔는 2001년 주얼리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길과 결혼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아 결혼, 박정아 이혼 등과 가 은 연관 검색어도 있는 것 같네요. 전상우 프로필 전상우 나이는 1983년 생입니다. 전상우 학력은 안양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때부터 골프선수로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안양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제15회 학생선수권 골프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우승을 했지요. 2004년 KPGA 정회원 자격을 얻었고 2007년 투어 카드를 얻었는데요. 그러나 프로에서는 안타깝게도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선수의 경우 집안이 받쳐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종목의 특성상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전상우 집안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전상우 집안이 상류층 이상인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아 전상우는 2014년 말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박정아가 골프를 즐기는 취미가 있고 프로골프의 훈남인 전상우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박정아는 전상우의 다정다감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 5월 박정아 전상우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사랑을 키워갔는데요. 전상우가 프로골퍼로 힘들어할 때에 옆에서 박정아가 힘이 되어주었고 박정아가 갑상선암으로 투병을 할 때에 전상우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전상우 박정아 자녀는 아직 없는데요.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박정아 임신 소식도 곧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아는 현재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길 기대해봅니다.